강남구가 31일 강남구 안보단체 회원 및 주민 400여 명과 함께 서해 최북단에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거치며 목숨 걸고 NLL 라인에 사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이날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도착해 사령관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제2연평해전의 윤영아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를 기리는 전적비를 찾아 헌화 및 합동 참배를 실시했습니다. 정진섭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장병들과 군 가족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신현희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위문 공연 일부에서는 장병들에게 탁구, 배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강남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장병들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 종합예술학교 학생들과 걸그룹 왓썹을 비롯한 레인보우가 환상적인 무대를 펼쳐 위문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군은 민선 5기 출범 후 국가 안보를 견인하는 안보 1번지 강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의 안보의식 구치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